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아침부터 낮 사이 다시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상권에 비가 내리겠고요. 충북과 경상 서부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는데요. 오늘까지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 15도 내외, 강원 산지는 10도 이하가 되겠고 낮 기온은 15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새벽에는 비가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아침부터 낮 사이 다시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상권에는 비가 내리겠고 충북과 경상 서부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 전북, 경남, 울릉도, 독도에 5mm 내외의 비가 더 내리겠고 강원과 충북, 경북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까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또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목요일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